저는 이준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잠깐 얘기하던 게 좀 마이크 들어간 것 같아요. 잡힌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자영업 살리기를 유영하 교수님하고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예. 요즘 베니 대표님이 이제 백봉 올게집이라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 좀 연세는 있지만 백봉 올게라는 건강식품을 열심히 하신 분들을 베니 대표님이 연결해 준 거예요, 대중들하고. 그래서 그 회사가 잘 돼요. 근데 저가 관심 있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민주화, 국민계 경영지 발전하고 제가 또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베니 대표님 합세해서 같이 공부를 해요. 민생경제연구소에 딱 맞는 거예요. 저희 딱 맞아요. 나는 베니 대표님이 이어서 우리나라 국산 장어, 네. 천장어라는 또 이게 몸에 좋다. 근데 가성비가 좋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장어 이야기 잠깐 하고 시작하시죠. 키워서요. 백봉 이런 데하고 장어집을 키워서 실제 백봉 그 업체는요. 지금 제가 스픽스하고 김영민 TV 그지 아마 다음 달부터 김성수 TV 광고를 해줘요. 아, 그래요? 광고도 하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영업을 키워서 또 우리 촛불 이 동지들 광고도 하고. 백봉은 이제 성공적으로 론칭이 됐고. 우리도 좀 해야겠네. 네, 장어집을 제가 또 이제 키우고 있어요. 우리 구글에서 네. 수입도 네. 없는데. 네. 네. 어? 네. 아니. 서울의 소리도 진짜 광고 일부라도 백봉 올게나 천장어는 도입해도 되잖아요. 잠깐. 예. 그래서 키워서 먹고. 키워서 이 두 분이 이렇게 거의 찰떡궁합이 됐는데 제가 그 뭐 양복이라도 한 벌 좀 얻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변의 이유 때문에. 아니 제가 이거 처음에 두 분을. 아, 양복은 제가 그 백봉 즙을 하나. 예, 백봉 진액을. 저는 제가 천장어를 하나 했습니다. 아, 안변의 이유 감사해 이유. 아, 중매 수술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농담입니다. 매일 전이 지났습니다. 자, 안진걸 소장님, 24일 날 얘네들이 방출하겠대요. 네. NHK 보도가 나왔는데, 네.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죠. 진짜, 이 매놈들이 방출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대한민국만 아니라 태평양, 인류 네. 전체에 대한 핵 폐수 테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네. 한미 정상회담 뒤에서 예. 전쟁을 부르는 무모한 북중러 대결 구도를 심화시키는 네. 미국과 일본만 좋은 일을 하고 온 게 아니라, 분명히 바로 발표한 걸 봤을 때 바이든이나 윤석열이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상 수순이니까 사실 바이든 트럼프로 내년에 바뀌고 윤석열도 네. 국민으로 쫓겨나면 그럴 운명에 놓여있는 사람들인데 책임지도 못한 약속을 다 정말 남발하고 온 거죠. 기시다만 좋은 꼴 된 거예요. 글쎄 말이야. 네. 정말 기시다한테 또 빡빡 기시다 오고 날리면 형님한테 곧 날리면 당할 일을 만들어 놓고 왔다, 윤석열.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방금 그 윤상현 의원이 MBC 김종배하고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그 방류를 미리 해달라고 말했냐. 일본 아사히신문. 아사히신문이 일본에서 뭐 가장 공신 있는 신문인데.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실 없다고 막 하면서. 윤상현이가? 일본 정부를 어떻게 믿냐요. 뭐야, 그건 또. 아프리카 그러니까 김종배 의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대통령께서는 파트너라고 막 그러는데, 파트너는 파트너고 일본 정부는 믿을 수 없죠. 일본 정부가 흘려서 아사히신문이 나왔다고 이렇게 주장하더라고. 일본 정부 믿을 수 없대요. 여당 중진 의원이. 그래 놓고 지금, 그러나 집권 여당은 완전히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이게 시간 순서로 보면요. 아사히에서 한국 정부가 총선 문제 때문에 좀 빨리 방류해달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에 이 미국에서 이제 기사를 만나게 되니까 당연히 이 둘이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의제가 아니다. 맞아요. 얘기 안 하는 것처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갔다 와서 계속 후쿠시마 얘기를 하더니 기시다는 조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바로. 바로. 네. 그럼 이거는 아사히 보도 때부터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 정부가 빨리 좀 해달라 요청하고 워싱턴에서 또 고쳤겠죠. 제발 좀 빨리 좀 해달라고. 어떻게 8월 24일 날 바로. 그 기시다 같은 경우는 워싱턴에서 곧바로 후쿠시마 날라갔잖아요. 그냥. 맞아요. 바로 처리해버리잖아요. 그러한 얘기들이 더 있었을 것이다. 뭐 비공식적으로 수지수 얘기하면서 뭐 그런 말씀이신 거 같네요. 그렇겠죠. 야, 이거 빨리 해달라 골치 아프다 이거. 나중에 이거 조사해보면 아마 다 떨어질 거예요. 이거. 저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갑자기 미국과 일본이 일본으로 완전히 기정사실하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시어브 재팬으로 동해도 아니고 한국해도 아니고 그리고 그 동해안에서 이제 독도 주변에서 훈련한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한미일 심지어 뭐 한일 간의 훈련도 하게 생겼던데
아, 따로 한대요? 아니, 앞으로 그럴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 따로? 왜냐하면 윤석열이 지금 일본에 대해서 저는 광복절 경축사 아니라 광복절 망국사인데 네. 일본은 후방기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북한 위협에 맞서는. 일본이 후방기지면 한일 군사동맹이고 그다음에 싸움은 한반도 벌어지니까 남한이 다 죽는 거고 북한하고 후방기지만 사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아예 일본 대통령보다 더한 인식도 드러내버린 거예요. 후방기란 말을 어떻게 함부로 씁니까? 6.25 한국전쟁 때 얘기인데 그게? 그러니까 그거 그때 결국은 일본이 사실상 후방기 역할을 해가지고 경제로 살아났죠. 경제적 붕을 했잖아요. 전후에. 예, 예. 또다시 일본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전방기지 후방기지를 좀만 생각해보면 전쟁이 많이 나면 한반도에서는 다 죽는 거고요. 일본만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쟁 나기 전에도 일본해가 되고 한일 군사동맹이 되고 독도 주변에서 일본 자위대랑 훈련하면 자연스럽게 독도 일본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무모하고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좀 이따 또 시간이 되면 또 하죠. 국내 현안부터 좀. 이 관악구 구의원 이름이 뭐죠, 그 사람? 최인호라고 예전에 그 인원고 좀 아세요 좀 인원고 때 뭐 전교조사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좀 이름을 날려서 네 거의 지금 최연소 아닌가요 이 사람이 거의 예, 21살에 이 관악구 이준석 배틀에도 그래서. 나갔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그런 네, 배틀에도 네, 네, 네. 어. 이 사람은 뭡니까 이건 완전 극우에서도 뭐 일각에서는 거기 그룹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아니 근데 것 이게 최근에 한 이준석 그 이후로 네. 보수에서 한 20, 30대들이 극렬히 반빼미로 이렇게 이 돌아선 네.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딱 고세대죠. 이준석한테 영향 받아가지고 뭐 저도 근데 따지면 제가 페미니즘을 아마 제가 가장 많이 비판해 왔었고 제가 시조세 수준인데 페미니즘하고 이제 네, 90년대부터 좀 페미니즘이었습니다. 근데 아 이게 정치 선동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거 잘못 짚어가지고 이게 이 본질을 자꾸 벗어나는 이제 이런 이벤트성 이제 주로 이준석 효과라고 봐야 돼요 이런 것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이 기사를 꼼꼼히 읽었는데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친구 주장을 100% 선의로 받아들여도 네.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주장을 100% 선의로 주장 받는다면은 여성 안심길에 들어가는 7,400만 원을 그냥 안심길에 썼다. 그렇죠. 안심길에 그래서 이 주장하는 바는 왜 여성만 안심하고 다녀야 되냐, 남성도 안심하고 다녀야 되냐,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근데, 나나, 안 소장님 아마 밤길 가다가 공포심을 느낀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있더라도, 네? 극히 드물고, 다른 지나가는 사람이 공포심을 느꼈겠지. 주로 이제 제가 걸었죠. 저쪽에서 봤을 때 공포심을 느꼈지. 그렇지, 변이제다. 저거 안진거리다. 아니, 근데 등치가 크니까, 이렇게 저는 약간 비틀거리니까 저 사람 뭐지? 와서 나를 해꼬셔. 그러니까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을 하는 게, 밤길에 공포심을 느끼는 거는 여성이 압도적이겠죠. 예. 남자 중에서도 좀 인상 있겠지만은, 네. 그러면은, 밤길을 걸어갈 때 안심길이라 그랬을 때 여성 안심길이라고 갖다 적는 게 네. 효과적이지 않냐. 그 여성 안심길을 걸어가면 남성은 더 안심하고 가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안심하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왜 여성만 안심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한 거예요. 이게. 안 소장님 그 여성 안심길은 네. 그 범죄 예방이라는 범죄 예방 이론을 적용한 사업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뻔하게 하고 바닥도 묻히라고. 그러면 여성이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거나 그렇지. 감옥에 갇힌 재수 인권이 최소한 보장되면 네. 비재수인 일반인이나 예. 비장애인들은 훨씬 또 높은 인권 수준을 누린다 그런 이야기도 한 적도 있는데 사람들이 네. 아니 여성 안심 기각길이면 남성들도 더 안심이 되죠. 그러니까 자 이러면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네. 또 그걸로 인한 어떤 역차별이 실제적으로 있어서 남성이 정말 어떤 일부 남성이었지 차별을 받는다면 그 논의를 공적 공간에 논의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성 안심 기각길은 실제로 여성들이 최근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그런 한적한 길이나 무서운 길에서 훨씬 범죄 대상이 통계상으로 그건 다 확인됐고 공포를 느끼고 우리의 누나, 우리의 엄마, 우리의 여동생, 우리의 뭐 아내든 뭐 애인이든 또는 뭐 썸 타는 여성이든 이야기해 보면 그분들 택시 안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는 한적한 길에서 남성들이 느끼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공포와 그리고 그 경험을 실제 받은 거예요. 네.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남성들은 좀 민망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성들은 공포를 느껴요. 민망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팩트거든요.
조금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존중해주고 다만 여성 안심 기각길처럼 본인도 예를 들면 20대 남성들도 뭐 고충이 있다. 20대 남성을 위한 뭐 사업 제한한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니, 국가가 그걸 어떻게 할 건가를 지방정부나 네. 중앙정부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상적인 사회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지하철에 여성 안심칸이라는 거 했을 때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성들만 특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여성들만 빠져 있고 남성들은 몰려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길은 남자 못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남성만 지원받을 수 없는다고 이 구현했다는데 이것도 결국 관악구에 있는 신림동 둘레길에서 거기가 좀 살벌해요. 제가 거기서 자취해서 아는데요. 거기가 네. 워낙 그 고시하는 고시생들도 잘못하면 비하가 되는데 네. 그 고시하다가 그냥 거기 눌러 앉아서 그냥 그 세워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거기서 술 먹고 싸움도 엄청 많이 벌어졌고 제가 할 때 네, 경찰도 출동하고 좀 위험한 길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두운 데는 이제 그거를 이제 조명을 하나 밝히고 비상벨트를 다 설치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사실은 남자들도 많이 맞고 다녀요. 그런데서 그러면 다 도움 받는 거지. 그러니까 안전 변호사님 잘 지적하셨다고 보는데 여성들도 여성 안심칸 지하철 네. 이런 건 불편하다는 분이 있었어요. 특별한 마치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느낌에서 네, 네. 그래서 없어졌잖아요. 예. 이게 여성들이라 해서 무조건 다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성단체들도. 근데 여성 안심길은 다릅니다. 그게 국민 안전길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실제 극강의 공포를 느끼고 많이 당했잖아요. 팩트로도.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보장했다는 건데 그걸 시비를 걸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저는 이게 지금 이 친구가 주장하는 것도, 안심 골목길이라는 표현과 여성 안심길 했을 때, 저 같은 사람 느낄 때도 안심 골목길 뭐지 하는데, 여성 안전길 하면, 먼저 대중 파괴되잖아요. 그렇지. 뭔가 좀 환하게 입고 있겠구나.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메시지 전달 효과도 훨씬 크다는 거죠, 여성 안전길 하면은. 그리고 범죄 심리학자들이 여러 분석에 하면요, 이런 길을 명명하고, 뭐 경광등을 더 켜놓고 심지어 골목에다가 누가 지켜보고 있다고 네. 경찰 눈 그려놓고 그런 것만으로도 범죄가 이제 범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 아 여기는 어렵겠다 여기 누가 지켜보고 있다 각 뭐 예를 들면 CCTV라든가 뭐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 모두가 특히 여성들 안전은 위험한 모든 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축소하고 없앨 게 아니라 변 대표님 그 이게 검찰총장 출신과 검찰 집단이 정권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럼 치안이라는 문제, 아 그래 검찰 얘들 잡았으니까 국민 치안은 좀 잘하지 않겠어? 그런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지금 우리 안 수장님 말씀하셨지만 여성들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이건 뭐 나이 먹은 사람이나 나이 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혼자 못 다니겠다는 거야 겁나서 정말 둘레길도 못 가니까 이러한 사회가 돼버린 거는 아니 검찰총장이 대통령 됐는데 이게 근데 뭐야 도대체 볼 때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되게 막 검경을 하나로 묶어서 봐서 그런데 네. 이 치안 통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하는 일이 없죠 사실은 오히려 방해를 하면 방해를 했지 자기들이 하다가 검수완박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또 그러죠 네. 경찰들이 경찰하고 행정력이 잘했던 거를 검사들이 위에 올라가서 제대로 현실도 파악 못하고 마구잡이로 지시하다가 뭐 참사란 참사 다 터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검사들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이 로망 갖고 있었던 거죠. 네. 영화 드라마 탓에. 네. 그리고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특검 수사하면서 정말 너무 언론 조중동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뛰었고 정의로운 검사.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수에서도 그래도 윤석열 되면은 야 법치주의 잘 되겠구나. 그렇지. 이 생각이 있었어요. 법치주의부터 제일 먼저 망가뜨렸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검사 집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썩었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능력도 안 되는 거고. 행정 치안 행정 민생 치안 행정도 지금 못 해내고 그렇죠. 있다라는 걸 결과적으로 깐 되는 거죠. 이태원에서 이태원 참 극면에 드러났잖아요. 만약에 집회에 저희가 한 5만 명 모이는 집회에 경찰 한 일명 정보관님들하고 행진할 때 도와주는 교통경찰은 100명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이미 그렇게 정착이 됐어요. 그렇지. 단 하나의 충돌이 없어요. 구단체들이 김상진의 구단체로 와서 괴롭히는 것만 좀 막아주면 돼요. 근데 오히려 그런 건 방치하고 병력을 몇천 명을 투입해요. 많을 때 몇만 명도 투입해요. 만약에 자, 여러분, 진짜 저는 이게 예전부터 주장했던 건데, 그 경찰력이 실제로 이태원 참사 현장에 또
곳곳에 그런 여성들이 불안한 현장에 또는 뭐 여성 포함해 우리 시민들이 너무 좀 저기는 우범지대에서 겁난다 지나가기가 네. 그런데 곳곳에 사전 투입돼 있다면요 범죄 훨씬 줄어든다. 그런데 이 정치 검찰 정권은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경찰 장악에서 오로지 정권 비호, 윤석열 비호, 김건희 비호만 시키다 보니까 민생치안이 더 망가지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입니다. 이렇게 나쁜 정권이 들어서면 정권 비호의 검경을 악용하고 그럼 당연히 민생치안,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 시민치안이 침해되는 겁니다. 저는 이건 필연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건 뭡니까? 그 경찰이 그 블라인드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 갖고 강남역의 칼부림 예고를 작성을 했다 그러는데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뭡니까? 도대체. 아, 이건 제가 처음 듣는 얘기여 가지고. 아, 예. 아니 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이제 블라인드 아, 직장 블라인드 사이트인데 여기가 가입을 할 때 직장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흔히들 말하는 완전 가짜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최소한 전직 직원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근데 지금 보니까 그전에도 부적절한 글을 여러 번 올렸어요. 그래서 본인, 이 사람이 처음이 아니야. 예, 본인이 다 삭제를 했는데 진짜 경찰, 특히 현직 경찰이 이런 글을 올렸다고 되면 경찰, 그러니까 정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 망가지니까 이제 경찰까지도 그 모든 경찰이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 이 사람 딱 한 명일 거라 저는 생각해요. 이런 글 올린 사람은 한 명이라고 어떻게 단정하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찰 설마 그럴 리가 없다 생각. 이 블라인드 사이트는 그 명의나 이런 것도 빌려갖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직장을 밝혀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의심 가는 게 이 뿐만 아니라 온라인 이런 사이트 중에 살인 예고라든가 이러한 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어요. 네. 실제로 그래갖고 경찰에서 뭐 수사한다, 조사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거든 이것이. 근데 그것이 이제 밝혀진 거야. 이게 이 올린 사람이 경찰이라는 거, 현직 경찰. 그게 밝혀지니까 난리가 나니까 싹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런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경찰 쪽에 문의를 하니까 뭐 조사해보겠다, 수사해보겠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저는 이런 부분하고 예를 들면 그때 언제입니까? 강남 그 분당 서현역 그 칼부림 사건이 있었을 때 그다음에 경찰에서 경찰 장갑차가 네. 그거 다 전국에 배치하고 그러면서 그냥 뭐 특수기동대들 뭐 활보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사회가 이런 커뮤니티에 이런 게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더 불안해지고 네. 사실상에 어떻게 보면 공포 정치 같이 되는 측면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터져버린 거야 이게. 실제로 터진 거야 이게. 이게 경찰이다 이 사람이 올렸다면 이건 치안 조작이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치안 조작 논란이 있죠. 실제 경찰이 아닌데 누군가 작전 세력이 경찰청 인척하면서 올려가지고 일선 경찰 중에도 이런 또라이가 있다, 세고가 있다, 사회를 공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글쎄 변희재 대표님 답이 없으시네. 아니 이건 확정된 게 아니어가지고. 네, 확정된 게 아닙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제 논란이 되는 거지만은 이 사람 경찰청으로 떴다니까 이게 이 사람이. 네 글을 보면 경찰청이라고 소속이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직업이 아니면 이 블라인드 사이트엔 들어갈 수가 없대라는 거예요. 자기 그래야만 이제 신뢰성이 있으니까. 이 때문에 지금 이 온라인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논란이 심각합니다. 실제로 네. 치안 조작 아니냐 이렇게 해갖고. 요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저도 홍대 매불쇼 출연하러 이제 전철 타고 가고 있는데 거기 외국인 관광이나 외국인 청년 얼마 많이 와요. 근데 우리 한국 경찰들이 긴 진압봉을 차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서 그런 공포 분위기 조성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순찰하고 혹시라도 그 대중 밀집 지역에서 칼부림 예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순찰을 강화하는 건 좋아요. 예. 그리고 그 긴 진압봉으로 진압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뭐 경찰들 다 또 이렇게 다른 총검 장비도 있을 테고 네. 그걸 눈에 안 띄게도 분명히 소지할 수도 있는데 네. 장봉 있잖아요. 장봉 누가 보기에도 위화감 조성하고 그걸 가지고 홍대역 있는 데를 휘젓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경찰들이 수십 명씩. 전혀 저는 불필요하고 정말 이건 그 공포를 조장하는 그리고 윤석열 뭐 김건희 한동훈 정권 내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판이라든지 이런 걸 위축시키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묻지마 범죄가 자꾸만 나오면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고 그런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 이 사람들은 그냥 묻지마 아니야 그냥 완전히 그럼 그걸 밝혀내고 치유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냥 뭐 때려잡으면 돼 이런 식의 일을 하니까 이 묻지마 범죄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고 그런 생각마저 많이 들어요 이게 참 이 정권이 너무 무식하고 무능하니까 네 어제 그 KBS 다큐멘터리에서 일본의 묻지마 범죄가 네. 심층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20, 30, 2030 히키꼬모리형 남성들 특히 사회적 관계망이나 고용망에서 소외된 남성들이 많이 범죄를 저진답니다. 그러니까 네. 따뜻한 사회, 그다음에 복지, 공동체, 특히 일자리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게 어제 다큐멘터리 지적이거든요. 아니 대통령과 정권이 네. 힘과 무력에 의한 통치를 하니까 특히 조작했다는 통치 이걸 하니까 이걸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알기는 않겠지만 하여튼 뭔가 사회에 대한 불안과 불만들을 네. 폭로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렇게 심적으로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저 이동관 얘기 좀 할까요? 지금 방통위 뭐 이동관 전문가 변희 대표님 방통위하고 이동관 문제 예. 지금 아예 뭐 임명을 지금 다 막 하고 있잖아요. 업무를 시작했어요. 네. 24일날 임명한다는 이제 6월달부터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해서 네. 이동관 씨는 지금 자기 임명되기 전에 모든 귀찮은 걸 다 처리하는 과정이어서 대대적으로 어제 KBS 방문진을 칼을 대서 네. 방문진 권태석 이사장 해임시켰고 그리고 이제 KBS의 황근 이사 집어넣었고 등등등등 지금 다 작업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서 하나 황근 이사도 이명박 때 KBS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차기환 이사도 이명박 때 방문 이사를 했었고 네. 그러니까 이동관이 MB 때 썼던 사람들을 다시 지금 올려보내고 있는데 글쎄 이게 일단은 고용방송의 이사 자리를 특정 세력이 지금 10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한다.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닌가. 네. 나는 보수들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아니 보수는 도대체가 KBS 방문 이사할 사람이 차기환하고 한 군밖에 없나? 또 차기환 씨는 지금 네 번째요, 네 번째. 방문진 두 번, KBS 한 번, 방문진 사 번. 네 번째 이 의원을 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국민 이사야 이 사람이 도대체? 차기환은? 상당히 극우적 성향인 인물이라고. 아니 근데 극우가 아닌 사람 다 뭐 보수하고 똑같은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차기환이나 황민이 보수적 시각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그 당시 KBS나 MBC를 보수적 노선으로 개혁을 했냐 하면 그것도 못했어요. 못했는데 계속 임명되는 건 뭐냐? 위에다가 아부아천만 하는 거지 사람들은 일을 안 하면서. 이동하는 그런 사람만 쓰는 거고 네. 저는 요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가 문제 제기해야 한다고 봐요. 아. 우린 개돼지냐 이거야. 차기암만 황금만 사람이고 보수가 제가 알고 있는 보수 오피니언 리더 명단에 제가 300명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교수 변호사 다 있어. 왜 계속 차기암 황금만 쓰냐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이런 일을 못하냐 이거죠. 이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 회전문 인사구나 완전히. 아니, 회전문도 나름이지. 예. MBC랑 KBS 이사로 회전문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아니 보수 내에서도 좀 젊은 언론학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거기로. 아니 차기환.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이동관. 그러니까 이동관이 이거 완전히 그냥 지 똘마니만 쓰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정치 검찰하고 무속 비리 비선 세력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네. 그만으로 안 되니까 MB 정권한테 접수를 당하고 그러니까 그 인사권을 사실상 MB 정권이 지금 이명박과 이동관이 행사하는 걸로 봐야죠. 곳곳에 요직에 이제 언론 장악뿐만 아니라 뭐 내각에도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계속 지적한 것처럼 앞으로도 더 올드보이들이 그러니까 MB 앞잡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저는 복귀할 거라 봅니다. 어떤 현상이 더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게 군사작전처럼 벌어지는 것 같아요, 완전히. 초스피드하겠죠. 굉장히 초스피드하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작전을 다 짜고. 맞아요. 이미 지금 전쟁을 시작해버린 거죠, 임명. 총무리 일정도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순서가 일단은 YTN을 팔아 넘기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MBC로 이제 팔아 넘긴다. 이렇게 착착 진행이 되는데. MBC까지는 총선 전에 해결한다는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MBC는 건... 일단은 이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주식만 팔면 되는 상황이어서 MBC는 형식적으로 방문진법이 있긴 있지만은 뭐 그거 무시하면 팔아버리면 KBS는 이제 이 다르죠. KBS는 법 자체가 한국방송공사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파는데 법 규정이 필요한데 MBC는 좀 저쪽에서는 아니다. 이거 영리 법인이다.
방문진 주식을 팔아버리면 끝난다 이거. 그 유영수 장학재단이 갖고. 그 이제 정수학재단은 무조건 권력에 따라가는 데니까 거기는. 네. 그래서 군사작전으로 YTN은 조선동화로 나눠먹고. 라디오하고 TV하고. 네. 그러니까. MBC 정도는 이 재벌에게 팔아넘기는. 그 그림을 가는 것 같아요. 이야, 세상에 공영방송을 네. 이렇게 팔아먹는. 그래서 MBC가 또 이제 지역이 30개가 있잖아요. 맞아요. 요 지역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지역 토호들한테 팔아넘기고. 참. 그러니까 장악, 일단 총선 전에 최대한 빨리 장악을 하고, 그래서 총선에 탄핵을 어떻게든 탄핵당할 정도로 참패를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변 대표 말처럼 망가뜨리는 거냐. 아예 이참에 이놈들 장악이 안 된다. 그럼 아예 망가뜨려서 본태선 이사장 이야기 했잖아요. 방문 이사장이. 이건 그냥 방송 장악을 넘어서 공영방송 파괴다. 그래서 아예 다 총편이나 재벌대기부터 팔아 넘기는 거죠. 그럼 정말 불가역적으로 종편이 한 열몇 개가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극우 수구 기득권 종편이.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그냥 찬양하는 종편이 열몇 개가 되는.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판이 되겠다. 예, 한마디로 진짜. 언론 노조도 그렇고 이 방송 현업인들 언론 현업인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정방송을 부르짖던 공정언론 부르짖던 시민사회도 그렇고 목숨 걸고 지금 투쟁해야 됩니다. 어찌보면 이동관 입장에서 이 그대로 이 체제를 놓고 MBC를 보수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박문진 쪽에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정밀한 이 폭격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냅다 팔아버리려면은 그냥 리모컨 누르면은 그냥 달려드는 사냥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 써왔던 사냥개 그대로 쓴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훨씬 더 그게 편하겠지. 그렇죠. 괜히 뭐 해고하고 구조조정할 필요 없어. 넘기면 끝나는 거 아니야 완전히. 간단해. 어? 그런 네, 그림을 그리는 네. 거예요. 네. 서울신문이 호방건설 인수한 다음에 네. 그래도 약간 중도 성향의 신문사잖아요. 전통 있는. 네. 지금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기자들 수십 명 그만뒀습니다. 그래요? 네, 팩트입니다. 네.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1년 만에 인수 1년여 만에.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다음 출연자인데 네. 모시기 전에 간단하게 저 그 금태섭 신당이라 좀 여쭤볼까? 이거 뭐예요? 새로운 선택? 우리 변 대표님이 또 신당 전문가시네요. 이거는 이른바 범여권발 신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범여권발 신당입니다. 이거 위장한 거예요? 금태섭 여권을 위장한 거? 아니요. 여권은 원래부터 이 총선을 다자 구도로 치르겠다. 왜냐하면 35%라는 그 영남 노인표를 시멘트로 만들어 놓고 네. 그러면은 1대1로 붙으면 위험해. 1대1로 붙으면 윤석열 호모층이 60% 70%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 윤석열 싫어하는 층을 다자로 묶어버리면은 일당 될 수 있다. 요 전략이니까. 지금 이미 스타트를 금태섭 정당이랑 그 양양자하고 두 개를 끌어놨고. 실제로 그래서 자꾸 이준석을 쫓아내는 것도 뭐냐면 이준석을 쫓아냈을 때 이준석이 보수표 가져갈 수가 없다. 저쪽표 가져간다. 윤석열 싫어하는 표. 그래서 이준석도 쫓아내는 거. 유승민하고. 아, 이거 쫓아내고. 예, 그러니까 영남권 이 보수 30%는 이준석이 못 가져가면 유승민이나. 절로 오히려 윤석열 싫어하는 층이 그쪽을 찍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이 60%의 윤석열 혐오층을 나눠 먹기 시작하면은 이 민주당은 이제 쪼그라들고 여기는 이제 국권이 30% 지키고 요 전략이니까요. 그러니까 국권이 30% 지켜서 거기서 표 얻어서 백석이든 뭐 120석만 내면 되는 거고 가져가고. 민주당은 막 100석 되는 100석 이하가 되는 거고 나머지 뭐 한 12, 13석 가는 거죠. 네, 그 나머지 60%에서는 유승민하고 이준석이 나눠 먹고 또 양향자하고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제 이 선거제 개편하고 맞물려 있는데 네. 김태섭이랑 양향자가 도대체 뭐 믿고 상당하냐 이거죠. 그렇죠. 이거 두 가지를 제안했을 거라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비례대표 늘려주겠다. 그 실제로 그래가지고 지금 저 국회에서 330석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비례를 네. 거의 한 100석 가까이 해버리면요. 그러면은 1%만 얻으면은 한 석 준다. 그럼 금태섭이랑 양자나 전국 뛰어서 1% 해가지고 자기가 되면은 먹는 거 아닙니까? 한 석을. 네. 그리고 이제 중대선거 보제하고 이 두 가지 믿기 가지고 창당을 유도시키는 거죠. 아, 안지.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자, 변 대표 말씀대로 저쪽은 진짜 30% 지금 네. 30%로 안 떨어지고 있잖아. 이 날표도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1년 반밖에 안 됐으니까 콘크리트 지지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향후에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더 망가지면. 특히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는 박정훈 수사단장을 괴롭히고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해병대 전우회가 규탄 성명을 낼 정도였으니까. 자, 안 주장님, 그 이번 네. 주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한 집회도
대규모 그렇게 예, 예정되어 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집회들이 막 치고 올라올 것 같아요. 이런 대중들이 이번 주말에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 보여주는 어떻게 보세요? 예, 토요일 날 촛불 집회 때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지난주 네, 전국 집중 때 또 네, 굉장히 힘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한동훈 동네 가서 한동훈 정치검찰의 야당 사냥 정치공작 네. 태블 PC 온투 조작으로 강력 규탄했는데 사람 저쯤 기세가 좋았어요. 네. 광주 집회도 진보중도 보수 광주 집회 수천 명 모였고 예. 보시면 제가 충주로 가고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아마 후쿠시마 원전 방류 야당이 다시 또 장애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시 좀 대중투쟁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걸 야무딱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를 들면 윤석열을 심판을 위해서 일단 마음에 안 들면 민주당의 표를 심어 몰아주는 거죠. 근데 민주당까지 마음에 안 들고 윤석열 마음에 안 들고 민주당 마음에 안 들나 그러면 제3신당 쪽으로 표가 많이 가버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진짜 민주당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1특검 4국조를 제안했는데 당대표가 답변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그리고 이제 이동관 임명하고 이러면요. 민주당은 국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거리로 나와야지. 국회 가가지고 번번이 네. 지금 그 깨지는데 뭐하러 남아. 얘기를 안 들어주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의석수 가지고 통과시키든지 그게 아니면은 호소해서 대통령을 설득해서 뭐 요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 둘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장경태 측은 네, 기다리시니까 예, 장경태한테도 주문해야지 제가 고속도로 게이트하고 해병대 탄압 게이트 이거 두 개 만약에 해결 못하잖아요. 저는 야당 간판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장경태 측은 말이 안 됩니다. 부담 많이 갖고 들어오시고 알겠습니다. 예, 부담 오늘 한 편에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부담 느끼셔야죠. 예.